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운전 강사 쇼리입니다. 이번 컨텐츠는요, 아침에 대형 면허시험을 토요일날 보시는데 굴절에서 한 번에 꺾는 걸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. 대형 면허 굴절 한 번에 꺾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굴절은 이쪽의 길이가 15m, 그리고 이쪽의 길이가 6m, 그 다음 폭이 4.7m입니다. 대형 면허 시험은, 자, 공단은 슈퍼 에어로시트고요. 그 다음 보통 운전 전문학원은 BS106입니다. 슈퍼 에어로시트가 BS106보다 한 0.4m 정도 더 긴데요. 어쨌든 굴절을 하실 때 슈퍼 에어로시티든 BS106이든 한 번에 꺾어집니다. 문제는 정확하게 내가 들어와서 정확하게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달려있는데, 관건이. 자, BS106으로 설명합니다. 자, 들어올 때, 자, 오른쪽으로 최대한 붙어서 들어오셔야 돼요. 자, 이 노란 선하고 여기 떨어져서 들어오시면 수정 공식 들어가야 되고요. 자, 우리가 수정 공식 배우셨죠? 범퍼 맞췄다가 뒤로 뺐다가 다시 꺾어서 들어가는 거. 자, 그 원리랑 똑같아요. 어떻게 보면요, 차가 우선 똑바로 들어와야 돼요. 똑바로 들어올 때 반클러치 쉬시고, 뭐 엑셀은 밟을 필요 없죠, 그죠? 자,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. 들어올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후진하는 공식 쓰실 때 이까지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. 그래서 범퍼랑 대충 하단거를 봤을 때 30cm나 한 40cm 띄울 텐데, 우리 한 번에 꺾는 공식은 1m, 시각적으로 1m. 자, 사진 한번 보실게요. 자,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, 여기 보시면 최대한 붙어서 들어오시고, 여기서 더 붙으셔도 돼요. 그 다음에 이 하단거를 봤을 때 여기 노란선 보이나서 이 노란선하고 이 범퍼랑 1m를 띄우셔야 돼요. 1m. 보통 이 정도까지 들어오시잖아요, 그죠? 이 정도까지 들어와서 다 꺾어서 그다음 물받이 노란선, 그 다음에 다시 풀어서 뒤로 빼시는데 이 정도 들어오시면 돼요. 여기서 너무 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른쪽부터 들어오시고 이 항색 선이랑 내 범퍼가 1m 정도, 그래서 우리가 보통 30cm 띄운다고 했을 때는 2.5배만큼 띄운다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사진 하나 더 보실게요. 자, 보시면 여기 황색선이 앉아서, 운전석에 앉아서 보시면 이 황색선이 보이실 거예요. 이 선이 여기 고무 패킹 보이시죠? 이 고무 패킹에 살짝 가려져, 조금 더 갑니다. 살짝 가려지면 밑에 보일 듯 말 듯, 예, 보일 듯 말 듯 하시면 정지하시면 돼요. 이쪽에 황색선 보이죠? 이 황색선이 이런 식으로 걸릴 때, 예, 이런 식으로 걸릴 때, 예, 정지하시면 됩니다. 예, 약간 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예, 여기에, 예, 꺾이는 부분, 여기에 살짝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. 이런 식으로 보일 듯 말 듯, 이런 식으로 황색선이 걸리면 아까 보신 것처럼 하단 걸 보면 한 1m 정도 떨어졌어요. 그래서 그 정도까지 다 가셔서 이제 핸들을 왼쪽으로 다 돌려 가시고 이제 꺾습니다. 이제 꺾어서 한 번에 도시는데, 자, 만약에 이 오른쪽 바퀴가 항색 이 검지선을 터치하려고 하면 후진을 하셔야 돼요. 푸셔서 살짝 뺐다가 다시 가시면 돼요, 그죠? 한 번에 들어가면 바로 가시면 되는 거고, 그죠? 우리 어차피 수정 공식 다 배웠으니까, 그죠? 그러면 슈퍼 에어로시티는 거의 노란선을 살짝 물고 들어갈 거고, 그 다음에 BS106은 이 정도 10cm, 이 항색선이랑 이 뒷바퀴가 10cm 떨어져서 가요. 아셨죠? 그래서 한 번에 꺾어집니다. 마찬가지 이쪽으로 붙으셔야 됩니다. 예, 뭐 노란선을 밟는 건 상관없어요. 예, 이쪽으로 붙는 거는 이쪽 공간을 충분히 많이 가진다는 거니까.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까지 들어와서 수정공식 쓰지 마시고, 예, 이 정도 1m 띄우십니다. 그럼 똑같이 사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최대한 붙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. 예, 최대한 붙어서 들어오시고, 예, 이 붙는 게 중요합니다. 예, 엑셀 쓰지 마세요. 반클러치 쓰시면 됩니다. 붙어서 들어오시고요. 사진 한번 더 보실게요. 자, 사진 여기 보시면 그 붙어서 요 하단 걸 보이죠? 이 하단 걸에 딱 1m 정도 떨어져서 들어오시는데, 요때도 잘 보시면 이 항색선 보이죠? 이 항색선이 요런 식으로 여기에 걸리고, 자, 이쪽으로 이렇게 걸리게. 어떻게 보면 운전석에 아까 앉았을 때 똑같은 원리예요. 여기 살짝 고무선에 살짝 보일 듯 말 듯,
자, 요렇게 맞추시면 돼. 이 항색선이 너무 여기 뭐 적나라하게 보이면 뒷바퀴에 걸리기 때문에 수정하기 되게 어렵습니다. 오히려 항색선이 요 사이에 들어가게끔. 예. 여기서 약간 더 들어오셔도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셔도 됩니다. 요런 느낌으로 본인 시야에 이렇게 보이시게 요 정도 보이시게 쓰시면 한 방에 꺾어집니다. 아셨죠? 조건은 어쨌든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거, 그죠? 이렇게 붙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. 그리고 꺾고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. 나가다가 걸리네, 그죠? 예, 최대한 이 바퀴가 걸리게, 이안 꺾는 거, 한 번에 꺾는 거, 이 바퀴가 걸리게 공식을 맞추셔야지 뒷바퀴가 실수로 걸리게 잘못 들어가시면 수정이 어려워요. 예. 예, 수정이 어려우니까 이게 걸리는 거는 수정이 어려워요. 수정이 어려우니까 이건 밟고 가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어쨌든 감점 먹는 건데 문제는 앞바퀴가, 예, 왼쪽 앞바퀴가 걸리게 최대한 한 번에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거는 수정이 쉬워요. 그죠? 한번 뺐다가 가시면 뭐 문제없이 나가니까, 그죠? 예, 그래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. T자도 마찬가지죠. 방향전환도 어차피 방향전환도 이거 굴절이에요. 똑같이 이게 T자라고, 여기 T자라고 치면, 그죠?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똑같은 공식 쓰시면 돼요. 한 방. 예,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하시면은 보통 1분 만에 나와요. 그래서 시간이 남아들고 이걸 수정 공식 쓰면 거의 한 초보분들은, 합격하시는 분들도 거의 1분 한 40초, 1분 50초에 빠져나옵니다. 빠듯하게 한 50초를 아낄 수 있는 굴절인데, 예, 다 한 번에 나와집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습을 전혀 안 해본 상태에서 시험을 보신 분들은 명심하실 거 있으세요. 뭐냐면 오른쪽 앞바퀴에 걸릴 걸 각오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죠? 그럼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. 그죠? 예, 왜냐하면 이게 공간이 여기가 딱 10cm가 남는 공간이라 한 번에 도는 게, 이게 공식이 틀리면 한 번에 못 나가면 뒤로 뺐다 가야 되는데 뒷바퀴는 어쨌든 안 걸리게 하시라는 겁니다. 아셨죠? 그 노란색이 여기가 너무 많이 보여버리면, 여기서 이제 섰을 때 아까 제가 가르치는 부분 있죠? 노란색이 눈에 보여. 그러면 뒷바퀴가 걸릴 수 있으니까 노란색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가상으로, 내 상상으로 보인다는 느낌. 그러니까 선은 안 보이는데 요 정도 들어와 있겠네, 밑에 그 정도면 한 번에 꺾을 수 있어 하고 꺾으시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붙지도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은 안됩니다. 절대로. 그거는 수정공식 들어가야 되고요. 거의 이렇게 붙어서 들어오셔야 돼요. 예, 검은 선만 안 밟으면 되는 거니까 이래 들어오고 딱 1m 떨어져서 꺾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꺾는 거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굴절까지는 100점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꺾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. 토요일날 시험 보시는데 꼭 합격하십시오. 아자자, 파이팅입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